제장 박정희입니다. 네, 이번에 더운데 산책 갈까 예술 감독을 맡은 주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낭독 공연 그리고 작은 어떤 음악 공연들로 구성해서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극장에서뿐만 아니라 골목에서 좀 그 같이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좀 즐겨보면 좋겠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은 프린즈 두 팀과 봄 공영 두 팀으로 구성이 돼요. 프린즈 두 팀은 프로젝트 여기에서 저기로 우리의 마지막 테이프 그리고 예술 창작소 상상 급이 다르다. 그리고 봄 공연으로는 창작 집단 몽상 공장 어린 왕자 그리고 무경계 문화 바스켓 2층 버스 봄빛 내리는 가족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프린즈 두 팀은 조금 더 실험적인 어떤 좀 젊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공연에 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공연은 어떤 골목과 낭독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컨셉을 계속 고민하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한 공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국악기나 아니면 음악이 이렇게 골목 안에서 그냥 울려 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여기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금이 소금이 화이팅! 동네 곳곳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는 거리를 공연장으로 만들면서 그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작품을 할까부터 선정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그리고 여기 되게 할머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게 어떤 무대보다도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테이프! 화이팅! 안녕하세요. 무경계 문화 바스켓 2층 버스 연출을 맡고 있는 성경선입니다. 저희 작품은요, 정지아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을 해서 무대화시킨 작품이고요. 낭독극이면서도 또 입체화되어서 또 움직임들도 있고 그런 내용이고, 늙은 엄마 아빠를 나이 많은 아들이 찾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의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도는 또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러 오시게 되면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그런 위로의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운데 산책합니다.